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제 613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극락세계 보살들은 한식경도 끝나기 전에 불보살님 때 공양을 올리고 극락세계로 돌아오는데 부처님께서 질보강당에서 법문을 하시면 모두가 환희하거나 깨달음을 얻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극락세계 왕생의 과보 세 번째 부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즉시 사방 자연풍기 보치보수 추로 음성이요 우무량 묘화 수풍 주편이라 자연 공양 여시 부절이라. 이때 사방에서 자연이 미풍이 불어와서 보배 나무의 산란이면 다섯 가지의 미묘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자, 나무 한 나무라도 가지가지마다 바람 소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미묘한 음악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나무 저 나무에서 나는 바람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음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천상의 꽃들이 바람에 불려와서 비오듯 온 세계에 흩날리는데 이와 같이 자연의 공양이 끝이 없느니라. 일체 최천 개체 천상 백천 화양이요 만종기락 공양기불 극제보살 성문대중 보산 화향 주제음악 전우래왕 갱상개피라. 모든 천신들도 백천가지의 꽃과 향과 만가지의 음악으로 아미타불과 모든 보살 성문과 대중들을 공양을 하고 꽃과 향을 뿌리면서 갖가지 음악을 연주하고 서로 앞뒤를 연달아 오고 가는데 당사지시 희연쾌락 불가승언이라. 이때 대중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느니라. 불보안한 생피불국체 보살 등 소가강설 상선정법이요 수순지의 무이 무설이라. 아나나 극락세계에 태어날 보살들은 법을 설할 때는 언제나 정법만을 말하고, 정법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좋고 나쁘다 이득이다 손해다 부처와 중생이다는 분별심이 떠난 부처님의 불이 법문을 정법이라고 하죠. 뭐 우리가 소원 성취한다 재앙 없앤다 이거는 외도법이어요.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죠. 부처님의 지혜 수순에서 그릇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느니라. 어기국토 소유만물 무아소심 무염착심 거래진지 정무속의 수의자재 무소정막이라. 그리고 그 불국탁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내 것이다라고 하는 욕심도 없고 집착하는 마음도 없나니 가고 오고 머무는데 걸림이 없으며, 이게 바로 신통력이에요. 눈기 코요 몸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탐진지심이 없는 것, 걸림이 없는 것을 우리는 눈기 코요 몸뜻 여섯 가지의 걸림이 없는 걸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마음 따라 자유롭고 막힘이 없느니라. 무예심, 이게 신통심이에요. 무피 무와 무경 무송 어제 중생 득 대자비 요익지심이요 유연조복 무분한심이라. 이게 청정 무염태심이라. 남도 없고 나도 없고 경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는 대자비심만 가득하니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분함이나 한탄스러움을 조복하고 청정함을 떠나지 않아서 본성이죠. 이게 자성이어요. 본래 면목이죠. 싫어하거나 업신여김이 없느니라. 본성을 우리가 찾으면 본성 속에는 싫어함과 좋고 나쁨 자체가 없죠. 공하지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 자연의 미풍과 음악과 꽃들의 공양이 끝이었고 극락세계 보살들은 선악, 유무, 좋고 나쁨, 부처와 중생도 없는 정법만을 설하며 나도 내 것도 없이 대자비심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요.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61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증검다리오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